편안해지길 바라며 카우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혜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수학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실 세 분의 수학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수학과 이승재입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연행입니다. 저는 세나수의 나이 담당 박형주입니다. 네. 녹화인데요. 제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느끼게 되는 게 수학이 정말 밀당의 고수인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좀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또 매 회차 새로운 미션이 무슨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학자 여러분들 좀 공감하시나요? 어떠세요? 저 완전 크게 공감하죠. 연구를 하다 보면 제가 네. 하는 연구에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전 또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럼 또 누군가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건 마치 제 그림자를 보면서 쫓아가는 느낌이에요. 아무리 쫓아가도 항상 앞에 무언가가 있는. 야, 너무 드실 것 같은데요. 자기 그림자를 쫓아간다. 네. 시작부터 너무 명언이 갑자기 나니까 이 다음 뭐라고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끔은 밀당을 떠나서 나는 알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았던 것 자체도 알고 보면 틀렸거나 막 까먹었거나 뭐 그럴 때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끔 남의 논문도 아니고 제 논문을 가끔 다시 보는데 내가 그때 이걸 어떻게 했고 그런 경우도 가끔 되게 많거든요. 시리시여 네. 제가 이것을 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5년 전에 나는 똑똑했구나 네. 막 이러면서 이제 과거의 나에 반하고 네. 그렇죠. 박형규 교수님 아주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신데 교수님은 네. 안 그러세요? 네. 아, 물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잘못된 표현 같아요. 근데 밀당이란 표현이 밀밀밀 그렇죠. 99일을 좌절에 빠져 있다가 하루의 성취감으로 그냥 그걸 다 잊어버리는. 역시 제가 이 세나수 녹화를 하면서 수학도 수학이지만 수학자들의 이 고뇌, 이 수학자들이 얼마나 힘든 처지에 계신가 이런 걸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이 과연 어떤 밀당을 펼쳐줄지 궁금한데 오늘의 스토리텔러인 김현웅 교수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죠? 두 분의 수학계 거목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분을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네. 이전에 두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 우리 첫 번째 강의의 네. 주인공이셨던 이희막 교수님. 그렇죠. 네, 생각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희막 교수님의 제자이시면서 대수 기하에서 네. 다뤘던 네. 임덕상 교수님. 아,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분의 레전드 수학자를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상수학의 대가 권경환 교수님입니다. 권경환 교수님? 네. 네. 권경환 교수님께서 지지난달에 작고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찾아뵈어서 이런 강연을 준비하고 있고 교수님의 업과 삶을 재조명하고 있다라는 인사를 드렸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듭니다. 아, 그래서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깝다. 찾아가 뵐 걸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네. 걸 보면 권 교수님과 뭔가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 사실 제가 물리적으로 뵌 적은 없지만 제가 졸업한 학부를 마친 학교인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에는 권경환 석좌 교수라는 직함이 있는데요.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내고 있는 교원들한테 주는 그 영예로운 직책이에요. 그 직함을 갖게 되면 과에서 또 추가로 연구비라든지 이런 연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경환 석좌 교수라는 네, 그런 네. 타이틀이 그런 타이틀이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네, 저 신혜리 네. 권경환 석좌 교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 이름을 우리가 뭐 도로명 이런 데 쓰는 것도 봤고 뭐
건물명에 그렇죠, 쓰는 걸 그렇죠. 봤는데 네. 직책 이름에 사람 이름이 붙는 걸 좀 흔치 않은데 네.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는 드물죠. 네. 우리나라에는 드문데요. 인하대의 정석석자 교수 이런 제도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드물지만 좀 있고요. 보통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그 이름을 붙이는 거는 기부를 하셔서 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연구를 지원하시는 일반적으로 지원을 네. 할 때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이 붙은 석자 타이틀을 붙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이분이 그 경력퇴임하시면서 본인의 그 퇴직금을 전액을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재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 있죠. 그러면은 후배 교수님들은 정말 교수님의 은혜를 그렇죠. 이렇게 막 느끼면서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권교환 교수님에 대해서는 뭔가 인연이 있거나 한 건 없으세요? 이승재 교수님은? 저는 사실은 부끄럽지만 이걸 처음에 준비하고 기획회를 하고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의 존재를 처음 제대로 저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파도 미담. 네네 그렇죠. 진짜 파도 미담. 어떤 미담이 있었나요? 1929년 마산에서 이제 태어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정말 앞서 뭐 이희막 교수님이나 임덕상 교수님처럼 한국의 정말 근현대사의 풍파를 겪으신 분들인데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6.25 이런 거 다 겪으시고 이제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을 하셨다가 뭐 53년? 뭐 이때쯤에 이제 유학을 가셨다 이렇게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어렵고 이제 궁핍한 시기에 수학이나 하고 있고 뭐 방정식이나 풀고 있는 게 너무 뭐 죄스럽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이제 남아 있더라고요 기록에 굉장히 유머러스하셨고 이제 정말 이제 인품이 좋으셨고 주위에 후배분들이나 지인분들을 많이 챙겨주셨다 뭐 이런 진짜로 파도 미담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물씬하신 그런 분인 것 네. 같은데 이게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이 되셨겠죠? 아 그렇죠. 그 권경원 교수님은 그 위상수학이라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스타이셨습니다. 아날스 오브 매스매틱스의 두 편, 듀크 매스매틱스라는 저널의 두 편, 트랜잭션 오브 AMS라는 저널의 네 편 등 총 한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당연히 아날스 오브 매스매틱스라는 저널에 논문을 실은 우리나라 수학자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극소수이고요. 제 개인적인 꿈은 한 편이라도 아날스 오브 매스매틱스의 논문을 써보는 게 제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뭔가 네. 영화 배우들이 아 나는 칸에 가서 레드 카펫을 밟고 싶어 막 이걸 꿈꾸듯이 수학자들에게는 그 Annals of Mathematics의 논문을 올리는 것이 그런 꿈에 펼쳐지는 장 뭐 이런 건가요? 아 그렇죠. 한 편만 써도 우리나라 웬만한 좋은 학교의 교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날스 오브 매스매틱스 한 편만 쓰시면 됩니다. 딱 한 편이에요. 왜 100만 달러 걸려있는 난제를 풀라고 그러지 그러세요? 그렇죠. 그거 풀면 아날스 오브 매스매틱스 논문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밀레니엄 프로블럼 풀면 10억도 벌 수 있고 이제 교수도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논문도 실 수 있습니다. 네. 권경환 교수님이 위상수학의 세계적인 스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강연의 주제는 모양연구의 대가 인 메모리 오브 권경환이잖아요. 네. 위상수학이 그러면 모양 연구랑 관련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권경환 교수님이 연구하신 위상수학은 모양, 물체의 모양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네. 기하는 뭔가 했을 때 도형, 모양을 다루는 거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서 위상수학하고 이 기하학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기하학과 위상수학의 본질적인 차이는 기하학에서는 구분 정도가 정말 중요한 퀀터티예요. 얘가 면과 면이 90도로 만나느냐, 120도로 만나느냐, 180도로 만나느냐, 얼마만큼 휘었느냐가 정말 중요한 대상인데 위상수학에서는 어느 정도 굽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하나의 대상으로 연속적인 변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성질입니다. 위상수학에서 탐구하는. 그렇게까지만 들어선 제가 아직은 확실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또 이제 수학의 일당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하학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들었잖아요. 뭐 땅의 넓이를 재고 뭐 이러면서부터 그럼 위상수학은 얼만큼 오래된 건가요, 역사가? 그 위상수학의 개념은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그 지난번 김영훈 교수님 강의 때도 언급된
케니 흐스베르크. 기억납니다. 네, 케니 흐스베르크. 네. 그 거기 일곱 개의 다리가 있어요. 그 네. 도시에는. 근데 거기를 한 번씩만 건너서 그 일곱 개의 다리를 다 건널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한 붓 그리기로 그 도시의 지형을 이렇게 해보면 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오일러가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죠? 두 개의 도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리가 통나무 다리든 진검 다리든 어떤 다리가 놓이든 상관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하나의 도시가 저 멀리 가 있어도 한 붓 그리기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크기도 중요하지 않고. 그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그렇죠. 이 추상화가 바로 위상 수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상 수학의 네.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네. 기하학과 다른 거죠. 기하에서는 네. 저것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다 중요한데 이 네. 위상에서는 그건 본질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위치가 어딘가 네. 이런 게 당연히 네. 달라지면 정보가 네. 달라지니까 네.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위상 수학은 뭐 면적을 구하고 그런 게 그렇죠. 목적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네. 패턴만 그렇죠. 똑같으면 뭐 모양이나 위치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정확합니다. 말씀이신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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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좀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지하철 네. 노선도 한번 봐볼게요. 네. 저게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저걸 네네.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은 그 런던 실제 지형이 반영되어 있는 네. 노선도인 거죠? 네. 네. 2번은 약간 더 도식화한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예요. 아, 예. 얘네들이 굉장히 달라 보이죠. 완전히 다른 그림처럼 보이지만 지하철 노선이라는 완전히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상적으로는 네. 두 개는 동치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동치다, 같다. 네. 같다. 네. 왜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도 저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도 위상적으로 그린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보니까 그림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2호선이 네. 순환선이잖아요. 네네. 순환선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이렇게 그리고 타원으로. 있고 요즘 최근에 네.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네. 타원으로 그린 것도 위상적인 거 아니에요? 네. 위상적으로는 동치죠. 네. 만약에 그 한 바퀴 도는 2호선의 중간이 뚝 끊어져 있어요. 얘는 실제 2호선은 순환선인데 도식화한 그 노선도에는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위상적으로 동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 그건 네. 정보가 틀린 거잖아요. 완전히 정보가 다른 거죠. 바로 그러면 이걸로 이어가겠습니다. 팔찌와 네. 빨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끈이 있어요. 오늘 뭐 여러 개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교수님. 네. 그러면 이 각각의 대상들에 대해서 구멍은 몇 개일까요? 끈에 구멍이 있냐고요? 네. 없잖아요. 없죠. 네. 팔찌는 구멍이 몇 개예요? 팔찌 이게 팔 들어간 이걸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교수님 구멍의 네. 정의가 뭐예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구멍은 뭘 구멍이라고 얘기하시는 그거를 거예요? 그거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멍이 몇 개라고 얘기해요? 팔 들어가는 걸 구멍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네. 하나 하나? 그럼 빨대는요? 이거 사실 이거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떡밥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빨대의 구멍의 개수가 0개, 1개 또는 2개까지 될 수 있다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네. 하나, 아래 하나, 2개. 빨대의 구멍이 0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곡 같은 걸로 뚫어서 만든 그 구멍이 없기 때문에 얘는 구멍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앞에 하나, 뒤에 하나에서 구멍이 2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 구멍이나 이 구멍이나 같은 구멍이니까 구멍이 1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입하고 항문하고 통해 있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좀 비슷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같은 원리는 그거 아니에요? 원리예요. 네, 저거 좀 잘라주세요. 네. 아 그렇지만 네. 이 팔찌와 네. 이거는 같잖아요 사실은. 이 팔찌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여기 끝을 접착을 하면 팔찌 같이 되겠죠. 아 요렇게요? 아, 네. 이 팔찌가 네. 요거가 좀 옆면이 길다고 생각하면 얘랑 똑같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가 수치가 없다. 엄청 높은 팔찌. 네. 얘를 이렇게 이렇게 늘린다면 네. 아 이렇게 네. 늘린다면 금이니까 네.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 녀석들은 구멍이 하나인 녀석들이고 얘는 구멍이 없는 녀석입니다. 없는 아이고. 네. 네. 그러면은 네. 위상적으로 네. 이 빨대하고 팔찌는 동치고 그렇죠. 같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이 끈은 다른 애고. 완전히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아까 2호선이랑 똑같아요. 2호선 노선은 사실 이렇게 생겼잖아요. 2호선 노선을 뚝 끊은 그 지도를 보여주면 틀린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이게 위상수학인가요? 이게 위상수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발점이에요? 네. 무엇이 같은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거야 라고 대답을 말하고 있죠. 출발점은 이해했어요. 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갖다고 하냐. 구멍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멍을 우리는 엄밀하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구멍을 이해하자예요. 이게 되게 표현이 그런데 네, 구멍을 이해하자. 네. 유상석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재밌어요. 네. 방금 이제 저의 빨대와 이제 팔찌가 이제 위상적으로 같게 볼 수 있다. 뭐 저 끈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혹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뭐 어떤 게 위상적으로 같을지 어떤 게 위상적으로 다를지 그냥 골라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했던 역할을 쓰시려고 팔찌 하시는 겁니다. 빨대 얘네 같은 앱니다. 네. 참고로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둘 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얘네 둘이 일단 같은 앱니다. 네. 사실은 저 왼쪽에 있는 차를 위에서 툭툭툭 치면 살짝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쑥 누르면 구멍 없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연속적이지 않은 변환입니다. 네, 연속적인 변환으로 저쪽으로 만들 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다시 같은 애로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같은 애로 만들었다. 얘네도 같은 애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얘. 네. 걔랑. 얘. 그렇죠. 얘. 네. 얘네는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를 그러니까 쭈물럭쭈물럭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얘도 쭈물럭쭈물럭 아까 실패 잠깐 했지만 잠깐 실패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손재주가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똥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보세요. 네, 하트를 만들고 있어요. 수학을 진행하는 것보다 제가 하트 만드는 게 더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큰 하트 작은 하트 큰 하트 작은 하트 이렇게 하트.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뭔가 변환을 하는데 지금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납작한 거에 이렇게 어째 뻥 하고 뚫어버리면은 그럼 다른 애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없던 구멍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더 파괴적인 파괴가 얘랑 있었으니까. 얘랑 같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멍이 연계해서 이제 한 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네. 얘는 구멍이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쵸, 그쵸. 일단 구멍이 하나야. 네, 네 맞습니다. 구멍이 하나니까 얘도 같은 애예요. 다른 부분이 언뜻 착시를 불러일으키지만 사실은 우리가 툭툭툭 잘 치면 그냥 너는 다른 여기야. 쪽으로. 네. 너는 여기고 얘는 구멍이 두 개예요. 네. 그럼 얘인가? 구멍이 두 개네. 아,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위상수학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죠? 사실 위상수학뿐만이 아니라 네.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항상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분류하는 게 제가 1강 때도 이제 굴론과 대칭 얘기를 하면서 그쵸. 저의 소제목이 사실은 뭐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칭 혹은 이제 같다의 개념이 그러니까 무엇을 같은 걸로 놓을까를 놓고 이제 수학 분야가 갈라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변량을 우리가 연구하고 싶으냐 같은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위상수학에서는 이 연결 어떤 게 어떤 형태와 이제 연결이 같은지를 보는 게 중요한 학문이다.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들이 그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를 막 쓰셨거든요. 네. 제가 이걸 맞출 때 아 그렇죠. 그거는 연속적인 변환이죠. 네. 그것은 파괴적인 변환이죠. 네. 연속적 파괴적 변환이 뭔가 이 같은과 다름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죠? 연속된 변환의 핵심은 뭐냐면 변환의 과정에서 자기끼리 들러붙거나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줄이 있으면 네. 이런 줄을 쭉 피는 거는 괜찮은데 연속된 변환이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얘가 이렇게 만나. 붙어요. 만나면 이거는 연속된 변환이 아닌 거예요. 아니다. 네. 아. 혹은 끊어지는 것도요. 잘라도 안 네, 된다. 끊어지는 것도 안 돼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품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1, 2, 3, 4, 5 다섯 개의 숫자가 있어요. 네. 그러면 위상의 관점에서 네. 이 다섯 개의 숫자 중에 같은 성질을 갖는 녀석은 어떤 걸까요? 근데 너무 쉽죠? 네. 1, 2, 3, 5 1, 2, 3, 5가 위상적으로 같다. 네. 4는? 4는 네. 저 2를 네. 이 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걸로 2도 만들 수 있고 3도 만들 수 있고 5도 네. 만들 수 있는데 4는 이렇게 해가지고 겹치잖아요. 여기.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걔는 네. 좀 다른 애인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튀어나온 부분들 쭉쭉쭉 누르고 쭉쭉쭉 눌러서 얘랑 같은 거고 얘는 사실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원이랑 같은 거죠. 아. 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안과 밖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얘도 암과 밖에 나눠져있죠. 근데 얘는 3이 있는 이 세상에는 암과 밖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1, 2, 3, 5는 네. 이거 선이고 그렇죠. 그냥 선이랑 같은 녀석이죠. 4는 네. 원이랑 같다는 네.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선이랑 원은 다르다는 얘기신 네. 거죠? 네. 이상적으로. 네. 그래서 저런 그 구멍이 몇 개냐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네. 구멍의 개수를 우리가 이름을 줘요. 저거 보고 지너스라고 그래요. 지너스라는 GENUS라는 네.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저 구멍의 개수예요. 그래서 저 1, 2, 3, 5는 지너스가 0이고 4는 지너스가 1이에요. 1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종류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예요. 8은 지너스가 2예요. 네. 8.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막혀 있는 그 오브젝트는 사실 더 쭈물고 수축시키면 뭐랑 같냐면 결국 점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얘를 더 네. 얘를 더 쪼그려가지고. 네. 그렇죠. 쪼그려가지고. 네. 그래서 속이 차 있는 디스크라든지 혹은 저런 하트, 스푼 저런 것들은 위상적으로는 다 점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런 면속적인 변환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연속적인 변환에서 변하지 않는 네. 것? 네. 연속적인 변환에서 어떤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녀석들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직관적으로 아 얘는 눌렀기 때문에 같다 라고 얘기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뭐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앞으로 소개할 기본군의 개념인데요. 우린 지금까지 저 속이 차있는 디스크와 구멍에 뚫려있는 디스크는 위상적으로 다른 녀석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 속이 차있는 디스크는 쭉쭉쭉쭉 줄여서 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도너츠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럼 도대체 뭘 기준으로 안 될 것 같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울 거냐면 각각의 오브젝트의 안에서 루프라는 걸 만들 거예요. 루프는 뭐냐면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경로예요. 그런 걸 다 루프라고 부르거든요. 루프. 네. 그럼 왼쪽에 폐곡선이에요. 폐곡선. 네. 닫힌 곡선. 네. 그럼 왼쪽에 있는 빨간 선은요. 네. 루프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노란 선도 루프예요. 네. 그 저 까만 점에서 출발해서 까만 그쵸? 점으로 까만 점으로 출발해서 까만 점으로 돌아가죠. 근데 저 루프 사이들의 관계를 잘 보면요. 빨간색 루프를 톡톡톡 치고 톡톡톡 쳐가지고 옮기면 노란색 루프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네. 심지어는 저 공간 안에서 루프를 어떻게 만들던 간에 항상 톡톡톡 치고 톡톡톡 펴가지고 빨간색 혹은 노란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즉 본질적으로 저 속이 차있는 디스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루프의 종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막 형태를 다르게 하더라도 걔네는 다 같은 애야. 다 같은 애다. 루프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다, 저 안에는. 그래서 저 원에 대응되는 기본군은 트리비어라는 그룹,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그룹이에요. 이게 왜 그룹 구조를 갖는지는 뒤에서 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트리비얼? 사소한 트리비어. 네. 그러니까 군 중에 제일 간단한 군을 트리비얼 그룹이라고 해요. 종류가 하나니까. 왜냐하면 군이 되려면 항동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항동원 하나. 근데 항동원으로만 구성된 군을 그냥 우리가 트리비얼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한 종류의 루프밖에 없다. 없으니까. 루프를 다 모아놓으면 그거는 결국 트리비얼 그룹이 된다. 네. 왜냐하면 항동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속에 뚫려있는 디스크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져요. 빨간색 바깥쪽으로 돌아간 루프와 안쪽에 있는 루프가 있어요. 노란색 루프. 네. 그러면 그저 노란색 루프를 쭉쭉쭉쭉 당겨가지고 빨간색 루프를 만들던가 거꾸로 빨간색 루프를 쫙쫙쫙 당겨가지고 노란색 루프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죠. 왜냐면 저 중간에 원이 뚫려있어가지고 저걸 그쵸. 통과해서 갈 수가 없는 걸로 지금 그래서 그 노란색 루프와 빨간색 루프는 근본적으로 다른 녀석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런 근본적으로 다른 루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두 바퀴를 돌려봐요. 그럼 두 바퀴 돌린 루프를 쫙 적당히 펴가지고 한 바퀴 돌린 루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저 구멍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왼쪽에는 소위 말하는 루프의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른쪽에서는 루프가 다양하게 존재해요. 한 바퀴 돌린 거, 두 바퀴 1, 돌린 거, 1, 2, 3, 4, 5, 6, 7 모든 숫자들에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네. 거꾸로 돌린 거. 저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수들의 집합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품을 가지고 조금 부연 설명 하자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아무리 줄여도 얘는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점으로 줄어들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 네. 막혀 있죠. 네. 그러면 얘를 이제 뭐 이렇게 두 바퀴를 만약에 돌리면 얘는 아무리 줄여봤자 이 두 바퀴의 성질이 갑자기 한 바퀴로 바뀌거나 뭐 세 바퀴로 바뀔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불변량을 가진 바퀴 수만큼을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면은 한 바퀴 돌린 애들은 한 바퀴 돌린 애들끼리 같고 두 바퀴 돌린 애들은 두 바퀴 돌린 애들끼리 같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계 방향으로 n 바퀴만큼 돌린 애들이 다 이제 n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n 바퀴만큼 돌리면 이제 다 마이너스 n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수를 갖고 오더라도 그 정수를 다 이 루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기본군이라고 얘기했던 저희가 1강부터 지금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이것도 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끼리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이제 세계 방향으로 돌린 애가 있고 여기에다가 두 바퀴를 추가로 더 돌리면 얘는 사실 그냥 세 바퀴를 돌린 거랑 똑같아지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이루어졌다. 네, 그쵸. 루프와 루프를 연속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뭐 더하기 연산 같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이런 이제 루프들이 군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런 군을 기본군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이 또 나왔어요. 네. 군은 계속 나옵니다.